요즘 수박 사 먹으면 전만큼 달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계속된 비에 수박밭이 대거 물에 잠기면서 맛이 밍밍해진 건데요. 여기 앞으로 폭염까지 더해지면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이 진열돼 있는 서울의 농산물 도매시장. 더단 수박을 고르기 위해 소비자들은 두드려도 보고 껍질도 살핍니다. 수박은 그냥 보통 그저 그렇더라고요. 그냥 새빨개도 별 맛이 뭐 진한 맛이 없더라고요. 당도는 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날씨에는 수박이 제일 많이 반패지. 또 당도 차이가 이제 더울 때는 13%라면은 지금은 한 9% 지금 맛있다 해도 당도가 안 나와요. 지금 따는 거. 최근 집중호우 영향에 부여, 논산 등 충남 지역에 집중된 수박 산지 60%가 물에 잠기면서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출하를 앞둔 수박들이 썩어 정상품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물단 부분이 썩어 이제 썩어갖고 상품 가치 없어졌고 소매로 이제 팔 수가 없어 이게. 그래갖고 이게 다 폐기 처분하는데. 수박이 수분을 많이 빨아들여 당도도 낮습니다. 비가 오면 당연히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지죠. 제일 심한 게 복숭아, 수박, 그렇죠. 지금은 반이 안 되죠. 한 30%. 당장 대형마트에선 소비자 환불 요구와 반품 비율도 10% 넘게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폭염이 본격화돼 수요가 늘면 지난해처럼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중복 수요라든지 이런 중복이 7월 2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뜨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조금 안정세라고 보고. 상추, 열무, 배추와 오이, 애호박 등 채소도 폭우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